평범한 아침, 아들과 아내를 태워다 주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에서 하던 일을 미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지루한 미국입니다. 집에 돌아와 영주권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몇 개월째 그냥 조용하게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몇 줄, 나를 기억해 줄 일기를 적습니다. 조용한 미국 시골에서 재미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날씨가 이제 제법 쌀쌀해져서 저는 온수매트를 깔았습니다. 제 방은 1층이거든요. 미국 집들은 바닥 난방이 없어서 한기가 바로 올라옵니다. 방을 치웠으니 이제 거실을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 신발을 정리합니다. 어딘가 폭이 있다면 어서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이 도구는 집에 들어온 거미를 잡는 일에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저기 널려진 옷들을 정리합니다. 중고로 얻어 사용 중인 소파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청소기를 돌립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벌레들이 자주 들어오곤 합니다. 이제 2층 아내 방과 아들 녀석의 방도 정리합니다. 한국에서 2천 권이 넘는 책들을 정리하고 왔는데 어느새 또 이만큼 쌓였습니다. 생각보다 아침이 분주합니다. 급하게 출근한 아내의 방에 영화 문장을 남은 종이들이 가득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한국말의 딱 10분의 1만큼만 영어로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의 책상 위에 놓인 노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매일매일 뉴스를 적으며 공부를 한 흔적들이지요. 미국에서 외노자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치열합니다. 아내의 방에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불안감을 정리해주고 싶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쫙 펴지기를 바랍니다. 아들 녀석의 방은 가능한 치우지 않고 정리만 합니다. 이제 화를 내더라고요. 누구의 도움 없이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아오는 아들이 대견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방도 정리합니다. 창고에 놓인 프롬통과 이런저런 것들도 정리하고요. 이 집은 다 좋은데 창고가 없습니다. 월세가 무려 500만 원인데.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시간, 뒤뜰에는 기분 좋은 이슬이 가득합니다. 아내와 내가 한참을 보낸 계절의 쉼표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커피를 한잔 내려 마십니다. 유튜브는 우리 가족의 일대기를 담아두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시내가 아니다 보니 아주 멋진 이벤트들을 담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현관 앞에 올여름 잘 키워 먹은 상추가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나도 무엇인가 꽃을 피워야 할 텐데 싶은 생각이 많은 계절입니다. 붉게 물들어가는 어느 가을날의 아침을 이렇게 전해드려 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